뜬금없이 그게 무슨 얘기야? 절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.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. 아버지는 어떠셨어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라. 언젠가부터 전 아버지가 절 미워하는 이유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맞나요? 내게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남겨진 사람들이야. 거기에 저도 포함되나요? 그래. 왜? 엄마를 찾을 생각입니다. 쓸데없는 소리! 찾고 싶습니다! 너가 무슨 뜻이야? 언젠가 한 번쯤 제가 엄마 생각할 거라는 거 아버지도 생각하고 계셨잖아요.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없는 사람을 만드셨어요. 잊어버려. 어쩌면 그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. 난 지금 내 가정을 지키는 것만도 힘들어. 나도 인내하고 있다. 현준이 말처럼 이미 늦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내게 바라지 마라. 더 이상 바란다면 널 버릴 수밖에 없어. 나도 내 자식인 널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. 하지만 버릴 수밖에 없다면 자식도 버린다. 나는 조용히 살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. 다시 내 앞에서 너 낳아준 사람 얘기 꺼내지 마라. 그분은 절 낳아주신 분이에요. 어떻게 절 낳아주신 분에 대한 생각을 모조리 지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? 저도 사람인데. 그게 네 운명이야! 아버지! 날 존경할 필요까지는 없어. 하지만 내 말은 들어야 돼. 그게 싫으면 힘으로 날 이기든지 조용히 떨어져 나가면 돼. 아버지, 그만 나가봐라. 오늘 얘기는 내 못 들은 걸로 해둘 테니까.